네, 지난 금요일에 부산시가 새로운 고위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. 바로 여성특별보좌관인데요. 정무 또 경제특보에 이어서 세 번째 특별보좌관 임명입니다. 그간 부산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직인데, 지난 선거 당시부터 박형준 시장이 양성평등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, 그 연장선상의 인사라고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송숙희 부산시 여성특보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. 여성특보, 부산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진 자리인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? 네, 기존에 없는 그 새로운 직이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. 네. 여성특보가 어떤 일을 합니까? 하고 궁금해하시는데, 뭐 이름 그대로 여성 관련된 어떤 정책들에 관해서 우리 부산시장의 시정을 보필하는 그런 그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뭐 여성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여성뿐만 아니고 여성 가족, 아동, 청소년 또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네, 그 지난 선거 때 박형준 시장이 이제 여성 부시장을 내겠다라는 공약을 또 내세우기도 했는데, 뭐 부시장 직급과 같은 지위이기는 하지만 부시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여성 부시장이.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없으신지. 예, 뭐 여성 네. 부시장을 공약하셨고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예. 막상 이게 취임하고 나서 우리 코로나 뭐 사태를 비롯해서 지역의 경제가 너무 엄중하고 네.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 부시장이 아닌 경제 부시장을 이렇게 임명하게 됐는데 그 대안으로 뭐이 부시장급의 또그 그런 어떤 같은 어떤 영향력을 할수 있는 네. 그런 여성 특보를 임명해서 어떤 여성 정책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그래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그래도 받고 아무래도 있습니다. 부시장보다는 좀 권한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좀 있지는 않을까요? 뭐 네. 이제 그런 게좀 있더라도 예. 또 주어진 역할 속에서 또 최대한 또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송숙희 특보께서는 뭐 기초의원 시절부터 또 구청장까지 오랜 기간 또 여성 정책 추진에 많은 공을 들여오셨고 또 성과도 있었는데, 이제 부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? 부산시의 어떤 양성평등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셨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할수 있을까요? 글쎄요, 뭐 제가 이제 뭐 정치 입문하기 전에 여성단체 활동을 많이 했기 예. 때문에 여성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, 네. 뭐 최근에 우리 여성들이 이제 활발한 사회 활동 덕분으로 여성 어떤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되었고 양성평등에 많은 발전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. 네. 그러나, 우리 또 부산 같은 경우에 또 보면, 우리 전국적으로 성평등 지수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, 예.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어떤 성평등 지수를 좀 가지고 있어요. 특히 어떤 뭐 안전이라든지, 네. 경제활동이라든지,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이 있는데, 우리 부산 경남의 어떤 지역적인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네. 가부장적인 남성 우위의 성차별 어떤 게 아직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 최근에 뭐 그러다 보니까 미투 사건이라든지 뭐 전임 시장의 어떤 성뭐 비위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성폭력, 가정폭력 뭐 이런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또 많이 멀다는 그런 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양성 평등을 평가하는 지수가 있는 거군요. 네. 그러니까. 그러면 이제 송특보께서 활약을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지수를 보면 얼마나 또 부산시가 개선이 됐는지 네.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겠네요. 열심히 예. 해보겠습니다. 그 양성 평등 정책 문화,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 특성에 맞게 좀 펼쳐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? 예. 글쎄요. 이제 어떤 정책이든지 그 예.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이나 지역의 변화를 반영한 그런 정책이어야만 이제 실효성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네. 제가 이제 구청장 시절에 이렇게 여성 친화 도시를 이제 이 사업을 해봤는데요. 네. 그걸 추진할 때 우리 지역의 여성들의 어떤 경험이나 실제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, 요구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담아낸 그런 정책을 시책을 하다 보니까 네. 굉장히 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 여성들이
또 여성계가 직접 참여하고 직접 정책의 이 가운데서 함께 만들어가는 민간이 가버넌스하는 그런 어떤 모형으로 네. 우리 부산 여성 정책을 또 이끌어 가겠습니다. 임명되신 지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앞서서 뭐 선거 본부에도 계셨고요. 어떤 네. 정책들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정책 좀 펼칠 네. 생각이신지요? 우리 박영준 예. 우리 그 시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. 그 중에서 특히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평등 도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데요. 네. 특히 여성이 함께 일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이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직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원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를 만드는 일을 해서 네. 경력 단절 여성들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여성 폭력 제로 부산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네. 이 24시간 또 365일 신속하게 여성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여성 폭력 방지 센터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.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